안녕하세요. 심즈 쉼표 마지막 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딸기! 너무 관심을 안 가져줬네요. 일단은 물을 싹 주고. 아이고. 수확도 해야 되고. 처음에 렉이 좀 많이 심한 것 같아요. 확장팩 플레이할 때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이거 뭐지? 왜 반짝거리는 거죠? 와, 렉왜 이렇게 심하지? 잠시만요. 이 친구가 조금만 기다려주면은 네, 적응을 할 겁니다. 이건가? 부지 정보 패널? 야, 이게 생겼다고? 오. 아. 이거 그냥 업데이트 된 거구나. 특성. 이거에 대해서 그뭐 설명해 주는 거 없나? 도움말이 있을까요? 도움말. 외부 브라우저가 열린대. 잠시만요. 네, 그건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가정적인 분위기. 아핫. 가정적인 분위기 덕분에 요리, 음료 혼합, 손재주, 원예 기술을 빨리 습득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의 특성을 고를 수가 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버프를 받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이 주거지에도 그 심에게도 특성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지에도 특성이 생겼네요. 이곳은 빛이 잘 들어서 그림과 사진을 배우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구성원이 갖고 있는 그 직업과 관련된 그런 특성을 넣어 놓으면은 좀더 기술을 빨리 향상시킬 수 있겠죠? 이 특성이 있는 집 부지는 방문의 의지가 매우 강한 방문자 외에는 출입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올 수 없다는 것 같아요. 별로 안 친한데도 방문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정말 친한 사람? 그런 사람만 들어올 수 있나 봐. 상쾌한 산들바람, 신선한 공기 덕분에 운동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입니다. 이걸로 하면은 운동이 더잘 되나? 저는 이것도 해보고요. 아까 글이 좀더잘 써진댔어. 훌륭한 음향, 명랑한 공간, 넓고 친밀한 분위기가 감돌아 카리스마, 코미디, 장난에 마음껏 연습하기에 좋습니다. 뭐 이렇게 무난한 걸로 해볼게요. 저는 그냥 운동하기 좋고, 글쓰기 좋고, 요리, 음료 혼합, 손재주, 원예 기술을 빨리 올릴 수 있는 이거를 특성으로 했습니다. 아, 나 무서운데. 렉이 많이 심해질까봐 무섭네요. 원예가 좀더잘 오르나요? 오우, 오우. 진짜. 이거 봐. 금색으로 막 오른다 올라? 글을 한번 써볼게요. 안 돼, 내 컴퓨터야, 버텨줘. 아직 너가 그렇게, 아, 얘글 쓰면 안 된다. 얘 피곤하다. 큰일 났습니다. 이상하다. 렉이 되게 심해진 것 같아. 확장팩 들어가기 전에 컴퓨터를 좀 정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 긴장함, 산더미 같은 숙제. 이건 또 뭐야? 야생 식물? 아, 얘가 캠핑 마니아 그걸로 했구나. 생각난 김에 모건이 집에 한번 가볼게요. 제가 그 집을, 이 집을 안 가본 것 같아서? 안 가봤나? 가보면 뭐 기억이 나겠죠? 아, 이집 제가 뺏어서 예전에 살아본 적 있네요. 이집 맞죠? 뭐할 때더라? 생각이 잘안 나. 이번 플레이 때 와본 건 아니고,
아니 뭐이 집은 뭐 문을 두드릴 수도 없나? 어떻게 된 거야? 이게 현관문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저기가 현관인데? 선생님! 아니 왜이 문이 안 눌러지지? 응? 방금 떴어. 문 두드리기. 어디 가는 거야? 여기야? 응? 어쨌든 들어왔어요. 여기 제가 뭐할 땐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이거를 뺏어갖고 살았던 것 같아. 경찰 했을 땐가? 가물가물. 아마 모건이도 청소년입니다. 청소년. 하지만 나는 내 친구가 있어. 내 친구 어디 갔지? 올리비아. 얘인가? 모건인에서 놀자. 올수 있니? 온대. 친구 집에서 친구를 초대했습니다. 참고로 집주인과 제 친구는 아마 모르는 사이일 거고요. 올리비아야. 응? 얘 긴장한 상태야. 뭐 재밌는 거 없을까? 근데 부지를 이 집의 특성을 뭐 놀러 왔을 때는 알수 없는 건가? 아니면은 여기 화면에서 혹시 알수 있나요? 이렇게 마우스를 올리면 뜨는구나. 이 다른 집은 제가 이렇게 설정을 안 해놔서 안돼 있는데 아마도 확장팩에 해당되는 집에는 이런 특성이 다 있겠죠? 부지 특성. 야, 부지에도 특성을 만들 생각을 하다니. 대단한데? 자, 만족 포인트가 얼마 없어서 운동을 하면서 재미를 느끼는 그거를 찍을 수가 없네. 우리가 직원 한번 고용해볼까? 프로 DJ를 고용해보자. 기다리면 오실 거야. 올리비아야, 너 어디 가면 안 돼? 이리 와봐. 올리비아야. 이름이 너무 길어. 올리비, 올리비, 올리비? 저분인가? 아닌데? 쟨 모건인데? 안녕? 우리 다 같이 친하게 지내자. 야, 근데 왜 그분 왜안 오지? 제가 누구를 고용을 했는데, 그분이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이분은 여기 이집 사람이고. 얘는 이걸 할 수가 없어. 노래를 그냥 틀수 있나요? 제어판. 라디오 설정? 그냥 노래 틀면 되네. 춤추기, 함께하기. 음악 소리 왜 이렇게 작아? 볼륨 설정. 중간? 뭐야? 이거 존심이 운동복이에요. 얘 유혹적이다. 한번 작업을 걸어볼까? 안녕? 너 이뻐. 괜찮니? 저의 칭찬을 받아들였는데, 바로 데이트 돼? 된다. 밥 먹으러 가자. 배고파, 지금. 호건의 버거바. 음악 소리가 왜 이렇게 전체적으로 작아진 것 같아? 아닌가? 기분 탓인가? 이게 무슨 옷이에요? 아, 얘 옷이 두 개구나. 기본 의상이. 이옷 입어볼게요. 자, 자리를
내가 만든 자리 되게 인기가 많네. 뭐 벌레 소리야? 뭐야? 이 불 소리인가? 가자. 화장실 좀 갔다 올게. 너무 심해. 좀 기다리고 있어봐. 자신과 데이트 상대를 위해 음식 주문하기. 음식에 관하여 사교 행동하기. 일단 주문을 먼저 해야겠죠? 올리비아? 올리비아는 오렌지 주스. 이게 좋겠어. 존시마, 너는 우유 마셔라, 우유. 그리고 일단 셰프의 선택 중에서 하나 고르죠. 하나가 아니라 둘 다 그걸 할까? 페퍼로니 피자 똑같은 거 먹자. 됐다? 싸네, 이지. 옛날에 뭐 여름 식당인가 뭔가 거긴 드럽게 비쌌는데요. 그쵸? 여긴 좀 싸네요. 싸고 좋네. 거기는 뭐 메뉴 하나에 막 100원 넘고 그랬잖아? 원래 싸고 맛있는 데 가는 게 좋습니다. 네. 왜? 앉아 있어. 곧 음식이 나올 거야. 나왔다. 마음에 들어 했니? 마음에 들어 했다. 굿. 이러면서 식당 관련된 거? 이건 이거 아닌데? 이런 거. 음식의 맛 토론? 열변 토론. 토하기. 열변 토하기입니다. 토하기가 아니라. 이게 이제 음식에 관한 사교 행동인 것 같고, 아까 되게 종업원 분이 지쳐 보였어. 야! 데이트 상대와 깊은 대화 나누기. 깊은 대화 나누기. 깊은 대화 나누기. 요거를 두 번. 근데 이거 굳이 뭐 이렇게 안 해도 돼. 금메달 안 따도 돼. 깊은 대화. 자기 뭐 그 묘지는 나중에 어디로 하고 싶은지 되게 좀 심오한 질문을 하네요. 사악함이래. 되게 원래 알고 있었나? 아기 때 알았다가 제가 튕겨서 사악함의 광대? 아주 특이한데? 아주 특이하군. 유혹하려고 시도하기. 얘 내가 좀 마음에 드나봐. 그래요. 그래. 희롱하기? 이런 거 하면 받아주려나? 되게 재밌는 친구야. 재밌는 친구. 수석 접식 닦기로 승진. 여. 일단 데이트는 성공적이고요. 여기 계산하고 전 2분으로 컨트롤 전환할게요. 뭐 둘이 뭐 알아서 놀든지 밥을 더 먹든지 냅두고. 우와, 이거 봐, 이거 봐. 이것도 오. 보셨어요? 부지 특성? 열. 와, 뭔가 알아서 승진을 잘 한 것 같아. 뭐야, 여기 약간 바뀌었네. 약간 뭐가 바뀌었어. 이런 건 똑같은데 여기 요 부분 좀 바뀐 것 같아. 아이고, 우리 귀요미 아들이 잘하는구먼. 엄마, 침대 및 몬스터에게 스프레이 뿌려달라고 부탁하기. 너무 귀여워. 귀여워. 알았어.
뭐야, 뿌려달라고 부탁했는데 안 해주는 건가? 이거 좀 뿌려주세요. 엄마가 몬스터 나오면은 경찰 불러줄게. 안심하고 자. 아저씨들이 다 잡아줄 거야. 부탁을 했는데 그냥 뭐지? 어? 뭐 욕하러 가죠 갑자기? 왜 왜? 가볼까? 궁금하긴 한데. 어, 얘들 다 눈 감고 있어. 자나 봐. 이봐. 이봐. 이야기 말하기. 어, 뭐야? 별거 없는데요? 여심아. 오랜만에 우리 여심이 좀 봐야겠어. 여심이를 못 본 지 꽤 된 것 같아. 일 가나요? 7시간 후에 출근? 여심이 이거 좀 정리 좀 해주고 채식주의자 추천. 심 특성이죠? 이게 특성 맞나? 네. 여기 아마 채식주의자라는 게 추가됐을 겁니다. 새롭게 심을 만들 때 볼 수 있지 싶은데. 어, 마지막에 끝낼 때 통계 한번 보고 끝내면 좋긴 하겠다. 어, 그래. 요가하러 갑시다, 우리. 가자. 뭐 먹고 갈래? 여심이로 요리 한번 오랜만에 해볼게요. 어, 특제 요리 만들기. 이거 할까? 이거 봐, 이게 머리 위에 이런 게 막 올라가잖아요. 저게 지금 부지 특성 덕분에 더 빨리빨리 기술이 늘고 있다는 표시인 것 같습니다. 아마 운동을 해도 저게 뜰 거예요. 어? 얘 집에 왔네? 거기 말고 침대에서 자야지. 얘들아, 너 안 피곤하면 숙제 좀 해주고. 으흠. 이펙트 화려하네. 그래서 약간 초반에 렉이 걸렸나? 지금은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초반에 좀 렉이 있었는데. 완성! 젤리곰. 그거 들어간 건가 봐. 하리보. 자, 먹다 남은 거 먹고. 아이스크림 해놓으니까 애들이 잘 먹는다, 알아서. 근데 왜 오렌지라 그런 건가요? 아이스크림인데. 아이고. 어우, 렉 봐. 불안해. 저장 한번 하자. 채식주의자 추천이라고 하길래 오렌지 아이스크림이라 그런 건가? 엄마는 요가 다녀올게. 요가. 잘 놀고 있어요. 저 여기 어디죠? 아, 여기 여기 여기다가 이 뭐라 그래야 되지? 요가 부지?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거기 밖에서 딱 봤을 때 바다도 보이고 마음에 듭니다. 어, 레니게이드 애들이 모인대. 뭐지? 왜? 집에 가세요. 왜 모이시는 거죠? 여기 원래 걔네 장소였어? 레니게이드 모이는 장소 맞지 싶다. 근데 제가 없애버려가지고. 저 요가하러 왔습니다. 프로그램 진행하시나요? 요가 수업
이거 그러면 저는 정신 집중으로 받겠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마사지가 필요하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뭐지? 세르지오네? 얘왜 여기로 안 오니? 요가 프로그램 수행하기 정신 집중? 하스 마이키. 아닌가요? 몸이 살짝 살이 붙었어요. 왜 나는 왜 혼자 딴거 하는 거 같냐? 혼자 딴거 하는데? 두뇌 강화래 지금. 이거 자기 혼자 하는 거 같아. 원래 이분한테 돈 내고 해야 되는데, 그쵸? 이거 봐. 그냥 마이 웨이입니다. 저 혼자 알아서 할게요. 요가 수업이 시작된 후에는 참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왜 다딴걸 하는 거 같지? 뭐 상관없지 뭐. 여기서 제가 할 수도 있나요? 여기서? 오직 요가 강사만 할수 있는 건가? 자기가 내가 수업은 못 하는구나. 됐다, 혼자 하다가 가자. 여기 너무, 이 장소가 너무 마음에 든다. 진짜 마음이 편안해져. 다 했니? 여심아. 채소 먹기 싫다고? 고기 먹으러 갈까? 남편이 지금 한가하면은 같이 고기나 뜯으러 가죠. 네. 식당 가서 제가 맨날 똑같은 식당만 가니까 빌라 보바인 여기를 볼프강이랑 갈게요. 아, 정말 확장팩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여기는 자리가 보자. 여기 앉아도 되나? 너무 여기로 앉죠. 저는 마을 축제 같은 게 되게 기대가 돼요. 축제가 재미있을 것 같아. 일단은 바로 알콤 스칼렛. 말콤 이분인데? 이분 아닌가? 예전에 그 이렇게 막 손가락 흔들고 얘 아니야? 결혼식 당일날 아닌가? 이게 이 사람 맞는 것 같은데? 왜 이래? 또 보자마자 말 걸고 뭐 하는 짓이야? 앉아주세요. 앉아주세요. 괜히 또 이거 화나게 하지 마시고, 가만히 앉아 계세요. 주스 온더락 하고 고기. 오늘따라 고기가 먹고 싶군. 양갈비 스테이크. 그냥 스테이크. 일 가야 되나 봐. 일 가세요? 열심히 일 갔고요. 일 갔고. 그러면 음식이 최초에 주문했던 거 그거 그대로 되는 건가? 뭐지? 뭐야? 우와. 언젠가 만남 105원이나 벌었어. 와우. 이분 왜일안 가셨죠? 어떻게 된 일이지? 뭐야? 저 아무것도 안 건들지 않았나요? 갑자기 3일 후 출근이지? 어떻게 된 거야? 보람찬 하루였대. 방금 출근했고 방금
집으로 돌아왔어. 이상하네. 나 따로 뭐 누른 거 없는데. 진짜 열심히 해. 결정인가? 주문은 했나요? 종업원 기다리기? 이게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아, 음식 나왔어요. 왜 심히 내 의지대로 안 움직이는 것 같지? 요시마. 요시마. 요시미가 저 모른 척 하는데요? 아, 아니고요. 여기 못 앉아, 너? 여기 못 앉나 봐. 여기 못 앉나 봐요. 요시미는 남의 자리에 앉을 수 없습니다. 여기는 그런 거안 뜨는데. 이상하네. 이상해. 안 눌러져. 여기 앉으라고 하니까, 아, 얘 말고요. 이분 말고. 앉으라고 하니까 저기 안 떠요, 옆에. 한번 일을 하러 갔다가 다시 일하러 갔다가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이렇게 된 걸까? 요시마 이거 먹을래? 이리 와봐. 이거 봐. 자꾸 여기에 앉아요. 골프강 집에 보내자. 골프강은 결국 음료밖에 못 마셨네요. 여기 이렇게 누르면은 결제하기 이런 것도 안 떠. 어떻게 된 거지? 그거 나중에 청구돼서 집으로 날라오겠지? 볼프강이 먹은 스테이크 값? 이상합니다. 이상해요. 자기 마음대로 퇴근을 하더니 자리에 앉기를 눌러도 안 눌러지고 이상해. 아, 뭔가 이상한 외식이었다. 일단은 재우고. 액션 영화인가? 액션 채널. 볼프강이 그래도 나름대로 꾸준하게 요리를 만들고 해서, 일일 과제. 여기 이 부분도 약간 바뀐 것 같다. 요리하기 한번 해볼까? 유혹의 하트 쿠키. 이것도 채식주의자 추천이래. 페네튀긴 틸라피아 타코 캐셔롤. 음식 좀 만들어 볼게요. 가정적임. 이 부지에서는 집안일을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애들 돌아왔어. 성취도 무난함? 우수함. 성취도 보통. 불안불안하다. 불안불안해. 이게 뭐였죠, 근데? 타코 캐셔롤이었나? 되게 빨개. 불 나면 안 돼. 불 나면 큰일 나. 이제 출근하기 떴네요. 이거 되게 커다란 계란찜 같아. 일단 넣어 놓을게요. 우리 존심이 이거 좀 치워주고. 오늘 숙제 안 하고 갔지? 내가 숙제하기를 안 시켜서. 이거 먹어.
얘는 숙제하고 안 들고 간 건가 봐. 타이핑 요령 가르쳐 달라고 하기.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물어보면 되나? 아, 물어보면 된다. 여시미가 진짜 이제 뭔가 엄마가 된 느낌이다. 어? 복장, 의상 바꾸기. 맛있니? 무슨 맛일까? 그냥 일반 팬케이크에 젤리가 올라간 그런 맛이려나? 웹서핑. 뭐 그냥 저냥입니다. 이 직업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글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가지고. 장르 책 쓰기, 논픽션. 자, 얼마나 글이 잘 써지는지 한번 볼게요. 렉이 전혀 없어요. 연결 속도가 환상적이라 심들은 이것저것 하고 싶은 의욕을 느낍니다. 이게 그러면은 빨리 써지나? 아니면 그거랑은 상관없이? 이게 조금 더잘 오르는 건가? 능력이? 킴 루이스 올리비아, 최근 당신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네요. 다이빙 펠리컨에서 저녁을 먹으며 데이트할래요? 아니? 이제 약간 마무리를 대충 지으면 될것 같은데, 왜지? 아, 그냥 너 우울해서? 이제 마무리 짓자. 얘들아, 다 여기 모여봐. 다 와보세요. 이렇게 그냥 누르면 되나? 함께 영화 감상하기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뭐 보지? 아, 약간 좀 제목이 다좀확 땡기는 게 없어. 로어링 바이스 해볼까? 자, 모여봐요. 됐다. 앉아. 앉아서 봐, 앉아서. 거기 이거 존심아. 앉아봐라. 아, 의자가 이거 모자라는구나. 이거 봐. 진짜 안 보인다고 하는 것 같아. 울. 우와, 우와, 우와. 한 번 더 나올까? 안 보인다고 하는 거? 자, 의자 하나 마련해 줄게요. 요거 괜찮은데? 요거. 이거를 약간 이렇게 대각선으로 놓고. 앉으세요. 옷이 너무 중구난방이다. 옷부터 바꿔줘야겠어. 뭐지? 조용히 해. 우와. 조용히 하래. 복장 조금 바꿀게요.
이렇게 많은 뭐가 있었구나. 저는 이거 신기한데? 자꾸 뭐라고 해. 너의 복장은 난 이게 마음에 들었어. 되게 지루한가 봐. 앉아보세요. 얘들아, 앉아봐. 뭐야, 슬픈 장면이야? 뭐지? 뭐야, 교도소. 뭐야, 죽었어? 죽어. 30년 후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완전 할아버지 됐다. 끝난 거야? 영화 끝났어? 네, 심스 심표도 이렇게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약간 제가 쉬어가는 느낌으로 한 심즈였는데 지금까지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네, 아이고 여시민의 가족은 잘 살았다고 합니다. 요시마 안녕. 다시 나왔어. 그래 준시마. 너의 개성이 참 뚜렷해서 좋구나. 그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